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. 어제 경기도의 한 등산로에서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정년을 얼마 안 남긴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최근 한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평광영 기자입니다.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찾았습니다. A씨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정년을 1년도 남기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엔 누구에게 원망은 없고 주변에 미안하단 내용이 담겼던 걸로 전해졌습니다. A씨는 최근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두 달 전 장염에 걸린 A씨가 체육 수업 도중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한 학생이 축구공에 맞아 크게 다쳤는데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A씨의 책임을 묻겠다고 학교 측에 항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교육청이나 그 신문고, 국민신문고 이런 쪽에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계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경찰 고발까지 하셔가지고 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압박감을 받았던 상태였거든요.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저는 항상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서 좀 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더 못한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. 경찰은 학부모 민원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앞서 지난달 31일과 이튿날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나흘 새 3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SBS 편광현입니다.